엑소 재미다. 아, 정말 일본 분들 일본에 계속 계시기 어려우실 분위기입니다. 새벽에도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가서 근데 우선은 어제 저녁에 10시 50분에 아이치현 서부에서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진원이 깊이는 40km입니다. 아이치현 서부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 지도에는 없지만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50분에요. 여기 도쿄가 있고요. 수도 직하 지진. 바로 지금 도쿄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수도 직하 지진의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죠. 또한 여기 그 야마나시에서도 지금 지진 났었죠. 며칠 전에. 이 야마나시 여기요. 야마나시에서도 여기 후지산 근처입니다. 굉장히 지금 후지산 폭발에 대한 위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가노가 있죠. 나가노는 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 군발 지진 15차까지 났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군발 지진 최근에 며칠 사이에 15차 군발 지진에 동일본 대지진 군발 지진 말씀드렸죠. 나가노의 법칙,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 대지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운더리가 또 굉장히 이 어제 저녁 10시 5, 4월 19일 10시 50분이 아이치현 서부의 3.5 지진으로 인해서 도쿄가 위험해지고 수도 직하 지진 그다음에 야마나시도 이 후지산과 이 나가노가 같이 지금 군발 지진이 같이 연관성이 커지는 대지진의 지금 위기에 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 여기죠. 이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계속 지금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와카야마죠. 여기 지금 와카야마는 여긴 결국에는 이 난카이 트러프, 난카이 트러프란 말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위를 보시면은 오늘 새벽 4월 20일 새벽에 지금 후쿠시마 남해에서 또 3시 10분 18초에 지금 진원의 깊이는 65.7km입니다. 남해에서 동북동쪽 62km 지점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계속 지금 이 후쿠시마 쪽을 계속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미야기현이죠, 어제. 어제 여기 지금 미야기현인데 지금 컴퓨터 지금 다운돼 잠시만요. 미야기현에서 지금 지진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후쿠시마 이 혼슈와 그 다음에 이 도쿄 근처의 또 수도 직하 지진, 이 간도 지방을 관동 대지진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요코하마와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아이치현 서부에서의 지진으로 인해서 요코하마와 야이치 도쿄 수도 직하 지진과 나가노와 연관까지 지금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이쪽에 우선 먼저 이 바운더리 여기가 지금 후쿠시마 남해 쪽하고 지금 미야기현 쪽에 미야기현의 강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에 5.8 나왔고 또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미야기현 해역에서 3월 20일날 7.2 후쿠시마에 2월 13일날 7.3 지진 이 바운더리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 도쿄의 수도지까지 나고야 아 잠깐만 나고 나가노 나가노와 이그 도쿄 이게 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가노의 법칙, 그 다음에, 요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치현 서부에서 지진이 났고요. 요코하마, 다 이게 도쿄입니다. 일단 여기 저기, 야마나시에서 지나서 후지산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은, 어떤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죠. 와카야마가 여기에 계속 세번 지진이 났고요. 며칠 사이 그다음에 여기 또 이게 되면은 이 난카이 트러프가 또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굉장히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홋카이도 쪽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그러면서 지금 네무로나 쿠시로 네무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네무로 쿠시로 쪽이죠. 그 다음에 도마리 원전 폭발 위험도 있고 아오모리족도 계속 문제되면서 로카쇼무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쿠릴열도죠. 여기는 시쿠칸입니다. 여기 시쿠칸 섬이 지금 지진이 두 번이나 났죠. 시쿠칸이 지금 4.3 그리고 4점 둘다 4.3이네요. 그렇죠? 3시 31분, 7시 22분, 4월 19일 시쿠칸. 쿠릴열도가 또 요동을 치고 있으면서 이게 또이 위에 또 캄차카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가 같이 연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캄차카 반도입니다. 그다음에 알류산 열도까지 지금 같이 지금 연동을 해서 지금 일본에 큰 피해를 주려고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는 양상,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죠. 캄차카 반도에 에서도 화산이 계속 지금 폭발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요. 지금 이런 굉장히 지금 뭐 최악의 일본의 상황이고 다들 지금 말을 못하셨지만 일본을 탈출하고 싶으시겠지만 또이 팬데믹 때문에 또 일본을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은 상황뿐이 계속 발생이 안 됩니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10년 전과 지금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시면은 여기 큐슈, 가고시 큐슈 섬이 지금 문제입니다. 저는 자주 지금 말씀드렸죠. 이 구마모토가 위험한 것 같다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라인, 류쿠해고 이 오키나와 트러플 쪽으로 해가지고 낮에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도카라 뭐 600번 이상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렸죠. 은하쿠니라든지 이 라인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큐슈 물론 일본 기상청에서도 큐슈를 경고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큐슈가 걱정이 되고요. 일본 기상청에서 큐슈가 난카이 트러프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을 했듯이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지금 이왜 큐슈냐면은 2010년 전에 그 2011년 1월 23일 날 군마현에 구사스 실안의 화산이 폭발했었고요. 화산 폭발과 이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2월에 사쿠라지마 폭발해서 그다음에 2011년 6월에 그 칠레의 푸에우에 화산이 폭발했었죠. 그 엄청 화산 원자폭탄 70개가 폭발한 위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월 12일 날이었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이 그다음에 또 2월 18일 날 1차는 2011년 1월 2차는 2월 이렇게 두번 폭발했습니다. 에트나가 그 나서 3월 10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이 다시 한번 발생되는 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큰 9.1의 대지진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10년 전과 지금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10년 전에도 이 큐슈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물론 10년 전에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2011년 1월하고 2월 두번 폭발했습니다.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근데 큐슈 물론 군마현에도 일본 군마현 이쪽입니다. 일본 군마현에도 이제 그 구사스 실안의 화산이 폭발했지만 1월 23일 날 주로 그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는 이 큐슈 잠깐 지금 컴퓨터 잠시만요. 이 큐슈 쪽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저기 화산이 그때 폭발했다. 동일본 대지진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선 2월에 사쿠라지마죠. 추시면은 2011년 말하는 겁니다. 2월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그아그 신모의 다케 그 큐슈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에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큐슈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의 신모의 다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에 스와노세지마도 있죠. 이 여기에 있는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라는 그러한 뭐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마모토 대지진도 지금 이 큐슈 이그 섬이 큐슈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일본 기상청에서도 한 보름 넘었죠? 그 전에 하여튼 일본 기상청에서 저기 노티스를 했어요. 큐슈가 위험하다. 북섬이 위험하다. 10년 뒤에도 그때 칠레의 남부의 그큰 푸에오 화산의 폭발. 그러니까 10년 전에 수많은 그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해서 수많은 지진들, 화산 폭발. 역시 10년 전에 그 나가노의 군발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의 그 상호 연관성. 우리는 그런 연관성을 따져서 지금 대지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인 분들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죠. 듣기 싫은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거는 일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왜냐면 아무래도 큐슈면은 이 위치를 보세요. 지금 큐슈면은 바로 대한민국과의 거리상으로 이 큐슈면. 제가 그때 그 81년도 때 도까라 지진 100번 이상 날때 말씀드렸죠. 그때도 여기 대한민국에서 지진 요 지점에서 지진이 대한민국 지진으로 거의 일본 지진 한 대한민국 지진으로 표시됐는데 여기서 지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뭐 대한민국은 지진이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 큐슈는 대한민국과 연관성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아키타도 그렇지만. 아키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큐슈가 많이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슈의 이 가고시마현의 그 기리시마의 이 일본의 신모에다케 화산 폭발. 그다음에 그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뭐 군마현이긴 하지만 구사쓰시라네. 그다음에 2011년 또 에트나 폭발했죠. 1월, 2월. 칠레 남부의 푸에우어부터 시작해서 또 2010년이긴 해도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했고 전반적으로 그건 엄청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아이슬란드 폭발은 그래서 아예 유럽이 다 공항이 셧다운 됐었습니다. 화산재 때문에요. 아무래도 화산재가 이렇게 그 저기 비행기 항공기에 비행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기 공항이 다 셧다운 됐었고 유럽이. 그만큼 이그 화산과 지진은 연관성이 있는데 하여튼 동일본 대지진이 굉장히 좀그 현재 2011년 4월 10, 이제 20일이죠. 4월 20일 현재 굉장히 큰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5월 26일 계기월식을 걱정하는 겁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날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친일파 분들은 걱정 안 하지만 일본에 사시는 친일파 이외에 순수하게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저 화산에 대한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도까라 이 600번 이상 계속 최근에도 지진하고 있죠. 이 도까라가 4월 19일에 지진났는데 600번 이상의 이 저기 군발 지진이 이 도까라의 지진이 그 어떤 해저에서의 어떠한 이 큐슈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어떤 거대한 해저 화산이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 해저 이 큐슈에서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사망이 가능 발생이 할수 있습니다. 큐슈라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큐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한국과 지척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안전을 좀 보장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이 일본의 이오지마 섬의 그 해저 화산 폭발 가능성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 도쿄도 남쪽 해상이 오가사와라 제도 중앙에 있는 화산섬이 이오지마의 그 북동 연안 해저에서의 폭발 가능성을 전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일본은 지금 글쎄요. 이렇게 자꾸 제가 독백을 넣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이 일본인 국민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본인들도 태평양에 있는 특히나 일본인들은 수산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돌고래들을 그렇게 함부로 참 그렇게 해가지고 돌고래까지 먹는 분들이 돌고래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시면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해산물이 수산물을 엄청 좋아하는 일본인 분들인데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겠어요. 사실 저도 안 봐도 눈에 전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지만 원래 일본의 좀 어떤 그런 국민성이라는 게좀 그런 게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근데 정치인들이 결국 문제예요. 모든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이 문제인데 이게 문제는 팩트는 태평양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태평양은 일본 혼자만의 태평양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듯이 그 동아시아 전체, 태평양 전체가 다 남태평양, 서태평양 다 일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런 생각에서 내 땅에다가 내가 뭐좀 쓰레기 버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오염수를 버리려는 생각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전혀 무시하는 그런 거죠. 이러한 참 만약에 미국이라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미국이 만약에 오염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절대 미국은 태평양에 버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평양에 절대 미국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I guarantee you. 이거는 미국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을 사랑하는 국가가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이겨야죠. 그렇지 않나요? 태평양을 쓰레기 이하로 생각하는 국가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평양을 그냥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자기네 쓰레기장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국가에서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전쟁 이후에 얼마나 태평양을 오염을 시켰겠어요, 일본이. 다행히 졌으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그나마 태평양, 지금 이 정도로 돼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지금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를 지금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전 세계가 이 정도 되는 거지. 만약에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의 형태를 보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그
야,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선징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겠고, 태평양 다 쓰레기창 될 거, 뭐? 뭐죠? 우리 저거는 뭐야, 그래서. 지구의 오존층 파괴는 온난화 뭐 아무것도 신경 안쓸 거야 아마 일본은. 자연 환경이 어디서 이 지금 태평양에다가 오염수를 버릴 정도면은 자연 환경은 전혀 무시하는 국가잖아요. 이산화탄소 뭐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떠한 지구의 환경, 지구의 어떠한 오염, 공해 전혀 생각 없는 환경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진짜 이런 국가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지금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고 해봐요. 지금 어떻겠어요? 미국이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참 오죽하면 제가 그 일본에서 잠시 공부할 때. 일본 선생님이 그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출석 체크도 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뭐 1번 누구누구 뭐 2번 하다가 또 출석 보고를 지들끼리 하더구만. 그래서 이러더구만. 네, 그 옆에 선생님한테 네 지금 출석 체크해 보니까 조센징 두 명이 오늘 안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번 그날 아주 그냥 또 엎어버렸지, 그때. 네, 그래서 좀 한국으로 빨리 들어왔지만. 엎어버려. 전 그런 거 그냥 안 봅니다. 엎어버렸어, 그때. 조선징 두명 결석했어? 참. 근데 진짜, 일본은 배우러 간게 후회가 되더라니까. 어쨌든, 회개하세요. 일본인들은 다 회개해야,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친일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인들은 회개를 다 해야 돼. 근본적으로 어떠한 그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직도. 하긴 뭐 친일파들 스스로가 뭐 본인을 조선증이라고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뭐더 무시하겠지만 회개하십시오. 예? 일본 국민들은 회개하세요. 아니 좋아요. 자, 한발 물러나서 일본 정치인들 회개하세요. 일본 국민 전체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 일본 정치인들 회개하십시오. 도쿄에 유감지진, 무감지진 계속 나고 있죠. 600번 이상. 유감지진. 네. 유감지진처럼 참 일본에 대해서 저 유감입니다. 참 유감이에요. 참 일본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옆에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십니까? 같은 이웃 국가인데 좀 편하게 삽시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친일파 분들은 참 계속 지금 지진 방송 보면서 불안하시죠? 알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님들이 선택한 국가고 나라 일본이 그런 걸 받아들이셔야지 그 정도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